중앙세계종에서 동쪽으로 이동해가지고 동방에 있는 이부장엄 향수에 그 역시 20층으로 되어 있는데 10층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11층 할 차례입니다. 이 위에 불찰 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보색당합니다. 형상은 만자와 같다. 이 만자가 오늘 벌써 세 번 나왔는데 이건 이제 부처님 가슴에 나타난 그런 그 형상이죠. 그래서 만자라고도 하지만 만형이라고도 하고 그런다. 형상 형자. 부처님 형상으로 보면 형자가 또 가깝죠. 이건 이제 정말 길상여의를 표현하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길상스러운 것을 표현하는 그런 그 부처님의 상호입니다. 우리 스님들은 좀 모양이 그렇지만은 일반 불자들에게 목걸이를 이 만자 목걸이를 구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난 한때 상당히 구원했었어요. 우리가 부처님 부처님 하면서 부처님을 닮아가려고 하고 부처님처럼 인격이 그렇게 이제 높아가려고 그렇게 하는데 억지로라도 부처님 그 모양을 닮을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형상이 있는데 그것은 금으로 만자 목걸이를 해다는 거예요. 그건 아주 자연스럽고 만자 목걸이를 해서 달면 딱 부처님 가슴 그에 있는 만자 형상에 있는 그 자리에 와요. 또 걸면은 참 신기하죠. 우리가 목걸이를 딱 걸면은 부처님 가슴 만자 저기 있네요. 여기는 만자로 되어 있지 않고 꽃으로 되어 있는데 목걸이를 걸면 딱 그 부처님 가슴 만자 형상으로 새겨져 있는 그 자리에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그 길상의 부처님 그 만자 형상은 인위적으로 억지로라도 하나 하는 게 되는 거라. 그 우리 스님들도 목걸이를 해가지고 뭐 밖으로 나타낼 필요는 없어요. 옷 속으로 넣어버리면 되니까. 그런데 신도들에게는 권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왕 목걸이를 할 바에는 요즘 또 그 만자 목걸이, 금목걸이 이게 아주 정교하게 이쁘게 아름답게 된 게 많이 나와요. 그걸 권해야 돼요. 스님들 모두 각자 사찰에 신도들에게 그걸 권하세요. 아예 하나씩 해서 선물로 주든지. 그러면은 참 신기하게도 부처님의 32상 80종 가운데 한 가지 상호는 우리가 억지지만은 그렇게 흉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라도 부처님 닮아가려고 하고 부처님의 그 아주 길상스러운 상호를 나도 부처님처럼 되겠다고 하면은 그렇게 돼 가는 거예요. 또 우리 마음이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원력과 꿈이 있으면은 자연스럽게 그렇게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할 필요가 있어요. 돌아가셔서 신도님들에게 꼭 권하시고 스님들도 하나씩 하시고 그러세요. 이 만자 오늘 세 번 나왔는데 이 상당히 저 좋은 상호거든요. 형이여 만자 그랬습니다. 만자가 같다. 그참 목걸이 딱 걸면 그 자리에 딱 와. 부처님이 그 만자 상호를 가지고 있는 그 자리에 딱 오는 게 그게 너무 신기해. 이 제석형 보왕해를 의지해서 머물러 있으며 일광명 화운으로서 그 위를 듣고 십일불찰 민수 세계가 애워싸고 있으니 부처님의 호는 형조 법계 광명지시며 이 위로 불찰 민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금색묘광이라. 그 상이 마치 광대 성곽과 같으며 일체 보호장엄회를 의지해서 머물러서
도량 보아운으로서 그 위를 듣고 12불찰 미진수 세계가 위원이 부처님의 호는 보등 보조당이다. 이 위로 불찰 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변조 광명입니다. 형상은 화성과 같으며 보이선 해를 의지해서 머물러서 불음성 보왕 누각운으로서 그 위를 듣고 13불찰 미진수 세계가 위여해서 순일 청정하니 부처님의 호는 연화 염 변조시며 이 위로 불찰 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보장장음이라 형상은 사조 같다. 사주해 같으며 보영락 수미를 의지해서 머물러 보영만이 운으로서 그 위를 듣고 14불찰 미진수 세계가 위요하니 불호는 무진복 개부화시며 이 위로 불찰 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여경상 보현이라 그 형상이 마치 아수라 신과 같으며 금강 연화해를 의지해서 머무니 보관광영운으로서 그 위를 듣고 15불찰 민수 세계가 에워쌌으니 부처님의 호는 감로음이다. 이 위로 불찰 민수 세계를 지나서 또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전단월이다. 그 형상은 파루 팔각이다. 금강 전단 보혜를 의지해서 머물러서 진주화 만유운으로서 그 위를 듣고 16불찰 민수 세계가 위요해서 순일청정하니 부처님의 호는 최성법 무등지다. 이 위로 불찰 민수 세계를 지나서 또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이구광명이다. 그 형상은 마치 향수설류와 같으며 무변색 보광해를 의지해서 머물러서 묘향광명운으로서 그 위를 듣고 17불찰 미진수 세계가 위원 부처님의 호는 변조허공광명음이다. 이 위로 불찰 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또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묘화장엄이다. 그 형상은 마치 선여지형과 같다. 일체 화해를 의지해서 머물러서 일체 악음 만유문으로서 그 위를 듣고 18불찰 미진수 세계가 에워싸고 있으니 부처님의 호는 오현승 광명이다. 이 위로 불찰 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또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승원장음이더라. 그 형상은 마치 사자좌와 같으며 금사자좌 해를 의지해서 머물러서 중색 연화장 사자좌운으로서 그 위를 듣고 19불찰 미진수 세계가 위요하니 불천인 호는 무변공덕칭 보광명이다. 이 위로가 불찰 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고성등이다. 형상이 부처님의 손바닥과 같으며 보읍옥 향당해를 의지해서 머물러서 인륜 보조왕 보조보왕 누각운으로서 그 위를 덮고 20불찰 미진수 세계가 에워싸서 순일청정하니 부처님의 호는 보조허공등이십니다. 이렇게 이제 동망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남방무진 광명륜 향수해 그랬어요. 남방무진 광명해 향수해 그랬는데 명칭과 세계종 그랬습니다. 동방에서 남쪽으로 이게 경에서 나온 것하고 이거 그림하고 딱 맞추면 다 맞습니다. 모든 불자들이여 이 이후 염장 향수의 남쪽에 다음에 또 세계 향수회가 있으니 이름이 무진 광명륜이요 세계종은 이름이 불당장입니다. 세계종은 이름이 불당장입니다. 일체
불공덕해 음성으로서 체를 삼느니라. 또 20층 세계의 세계의 명과 불명호 그랬습니다. 이 가운데 최하방의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애견하라. 형상은 보림과 같으며 만이수장 보왕해를 의지해서 머물러서 화현보살형 보장원으로서 그 위를 덮고 불찰미진수 세계가 에워싸고 있어서 수밀청량하니 불호는 연화광환이면이시며 이 위로 불찰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요음이요. 요음 스님 호가 세주대, 세주 요음. 뭐, 이 음은 아니죠. 이건 아름, 소리 음자인데. 그 호하고 이름하고, 그게 그 조화가 잘 돼야 돼요. 세주 요음 참 잘 어울리죠. 세주 요음. 불호는 순위 보등이시다. 차상의 불찰 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중보 장엄광이요. 부처님의 호는 법계 음성당이시다. 이 위로 불찰 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향량 금강이다. 부처님의 호는 광명음이다. 이 위로 불찰 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정묘입니다. 부처님의 호는 최성 정진력이다. 여기는 벌써 생략이 많이 됐죠. 저 외에는 뭐 그 위에 뭘 덮고 형상은 뭐와 같고 무엇을 의지해서 머물고 이게 딱 생략이 됐습니다. 이런 것들도 가만히 보면 저 앞에는 아주 세밀하게 하다가 차츰차츰 그게 생략이 되면서 이제 말하자면 말이 빨라지고 이 글로 써놨지만은 그대로 이것을 그 말로 표현할 때 설명할 때 굳이 그렇게 형상을 다 일일이 설명하면 재미없죠. 그래서 이게 문학적으로도 아주 뛰어난 그런 경이라고 이런 표현을 하는 게 이런 것들도 다 포함됩니다. 이걸 똑같이 형상 다 이야기하고 뭐 그 위에 뭘 덮고 있고 숫자가 얼마고 여기 숫자 다 생략했네요 이제는. 층마다 숫자가 자꾸 늘어나잖아요. 2층, 3층, 4층, 5층 이렇게 올라갈수록 뭐 오불찰 미진수 세계가 주자위유하다 이런 소리. 그 처음에 이야기하고는 그 위로 그 다음부터는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생략이 되지 않습니까? 그 1층 이야기하고 그 다음 2층 때부터는 불찰 미진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묘음이다. 불호는 숨이 보등이다 하고 그렇게 간단하게 해버렸어요. 이런 것들도 참 그 자세히 그 살펴보면은 묘미가 있는 내용입니다. 이 위로 불찰 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중보 장엄광이다. 부처님의 호는 법계 음성당이다. 이렇게 두 가지만 이름하고 불호, 세계 이름하고 불호, 부처님 이름하고 딱 두 개만 밝히고 나머지는 생략했다 이겁니다. 이 위로 불찰 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향장 금강이요. 불호는 광명입니다. 이 위로 불찰 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정묘음이요. 불호는 최성 정진력이다. 이 위로 불찰 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또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보연화 장음이요. 부처님의 호는 법성 운 내음이다. 이 위로 불찰 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여 안락, 안락을 준다 이런 말이죠. 불호는 대명칭 지혜 등이다. 이 위로 불찰 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무구망이요. 부처님 호는 사자 광공덕해시다. 이 위로 불찰 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화림당 변조요. 부처님 호는 대지 연화광이시다. 이 위로 불찰 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무량장음이요 부처님의 혼 보안 법계단이다. 이위로 불찰 믿어서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보광 보장음이요 부처님의 혼은 승지 대상주스다. 아주 지혜가 뛰어난 큰 그룹 회장이다. 이런 말이네요. 요즘 말로 지혜가 뛰어난 아주 그룹 회장 대상주. 이위로 불찰 미준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화왕이다. 부처님의 호는 월광단이시다. 이위로 불찰 미준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이구장이다. 부처님의 호는 청정각이다. 이위로 불찰 미준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보광명이야. 부처님의 호는 일체지흑공등이시다. 이위로 불찰 미준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출생보영락이요. 부처님의 호는 제도 복회 상광명이다. 이위로 불찰 미준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묘륜 변부요. 불호는 조복 일체 염착심 영환이. 이름이 아주 좋네요. 일체 염착심을 조복해서 환희하게 한다. 이위로 불찰 미준수 세계를 지나서 또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보화단이요. 부처님의 호는 광박공덕음 대명칭이시다. 이위로 부처님 미준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무량장음이요. 불호는 평등지 광명공덕해시다. 이위로 부처님 미준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무진광장음단이라. 형상은 연화와 같으며 일체 보망해를 의지해서 머물러서 연화광 만이망으로서 그 위를 덮고 이십불찰 미준수 세계가 위호해서 순일 청려하니 불호는 법계정광명이십니다. 이것도 끄트머리에 가서 이십층에 제일 위에 끄트머리 층에 가서는 또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름, 형상, 의주, 미부 또 이십불찰 숫자 불호는 뭐 있습니다만 이렇게 딱 했잖아요. 이게 또 가만히 보면 우리가 49대 지낼 때 금강경 읽잖아요. 금강경 딱 읽을 때 처음에는 이제 천천히 읽습니다. 천천히 읽어서 이제 한참 이제 3분 지나 넘어가고 4분째, 5분째, 6분째 이렇게 쏙 넘어가면서는 속도가 좀 빨라져야 돼요. 그래가지고 속도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면 쫙 이렇게 가다가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31분 그러니까 29분에서 30분 그 넘어갈 때는 목탁의 그 속도를 낮춰야 돼. 낮춰가지고 천천히 해서 호흡을 참 가다듬으면서 좀 무심하게 있던 사람들도 거기서 정신을 또 차리게 하고 속도가 이렇게 빠르다가 늦어지면 또 정신이 새로 또 들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이제 32분 딱 읽고 환희봉해하니라 원이차공덕 보급의일체 이렇게 자꾸 연불소리로 이렇게 넘어가는 그 속도도 우리가 이게 음악성이 뭐 있다 없다 이거 굳이 따질 게 아니라 우린 평생 연불하고 연불로 사는 사람으로서 그런 것들도 잘 느끼고 감지하면서 살아야 돼요. 연불 한마디를 해도 그런 거 그런 음악성 그게 음악성이잖아요. 그런 음악성을 잘 감지하고 해야 돼요. 그만큼 마음을 쓰면서 살아야 된다. 이거 보십시오. 처음에는 얼마나 자세하게 잘 했습니까? 그러다가 여기 와서는 착 이렇게 줄이고 그 다음 끝머리에 와서는 또 이렇게 속도를 늦춰가지고 또 자세하게 탁 이렇게 했잖아. 이게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이걸 만약에 똑같이 그런 식으로 해놓으면 이건 문학적으로 빵점이 되는 거라. 이게 이제 문학성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이런 말은. 그게 이제 아주 자연의 어떤 순리에 맞춘 것입니다. 하다 보면 저절로 이렇게 나와요. 제대로 하는 사람은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 그 연불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금강경 한 편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라. 처음부터 끝까지 막 촤악 이렇게 빨리 읽거나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느리게 읽거나 그건 그런 음악성
연불의 그 음악성을 제대로 못 느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내가 보고는 참 환경 이런 문학적으로도 참 위대하구나. 글자 한자 놓는 거, 한자 빼는 거, 한 낱말 더 넣고 더 빼고 하는 것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구나. 어떤 자연의 그 순리에 딱 맞게 비도 그렇게 오잖아요. 비가 처음에 두둑두둑두둑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지다가 그 다음에 차츰차츰 빗줄기가 세지고 비가 많이 퍼붙죠. 그러다 비가 그칠 무렵쯤 되면 또 빗방울 숫자가 싹 쏟아지다가 딱 끊어지는 그런 비는 잘 없잖아요. 어쩌다 여름에 뭐 폭우나 그럴까. 비가 정상적으로 온다면은 그 오는 그 뭐라고 할까 도수가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이제 마지막에는 차츰차츰 저기 먼 산에서부터 귓구무리하게 밝아지면서 빗방울도 차츰차츰 가늘어지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오는가 마는가 오는가 마는가 하다가 딱 멈추고 하늘을 맑아지고 구름을 싹 그치고 이렇게 되잖아요. 비가 오는 것도 그렇다고요. 그게 자연이라. 우리가 연가 앞에서 금강의 한 편을 읽어도 그런 어떤 그 마음을 쓰면서 그 읽을 필요가 있고 또 정말 마음을 비우고 읽으면은 또 자연스럽게 그렇게 돼요. 인위적으로 하지 않아도 그런 식으로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금강보염 향수회. 명칭과 체성이라 모든 불자들이여 차무진광명윤 향수의 우선에 오른쪽으로 돌면은 다음에 세계가 있으니 향수회가 있으니 이름이 금강보염광이다. 세계종원 이름이 불광장음장이다. 이 칭설 일체열의 명음성, 일체열의 이름을 칭설하는 음성으로서 체를 삼았다. 또 20층 세계의 명칭과 불명호입니다. 최중 최하방에, 차중 이 가운데 최하방에, 여기 이제 10개 세계종이 있고 중앙 이제 우리가 사는 세계종, 중앙에 있는 세계종이 있고 그걸 이제 하나하나 지금 이야기하는 중이죠.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보렴연하다. 그 모양은 마치 만이색 미간 호상과 같다. 일체 보색 수선해를 의지해서 머물렀어. 일체 장엄 누가운으로서 그 위를 듣고 불찰 미진수 세계가 애워싸서 순일 청정하니 부처님의 호는 무구보광명이시다. 이 위로 불찰 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광염장이요. 부처님의 호는 무에 자재 시혜광이시다. 이 위로 불찰 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보륜요 장음이요. 불어는 일체 보광명이시며 이 위로 불찰 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전단화, 전단수화장이요. 불어는 청정 지광명이시다. 이 위로 불찰 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불찰 묘 장음이요. 불어는 광대 환희음이시며 이 위로 불찰 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묘광장음이야. 불어는 법계 자재지시며 이 위로 불찰 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무변상이요. 불어는 무해지시며 이 위로 불찰 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여문당이요. 불어는 연설 불태륜이시며 이 위로 불찰 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중보 장엄 청정문이요. 부처님의 호는 이구화 광명이시며 이 위에 불찰 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광대 출리요. 불호는 무에 지일란이시며
이위로 불찰 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묘장음 금강좌요. 불어는 법계지 대광명이시며 이위로 불찰 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지혜 보장음이요. 불어는 지거 광명왕이시다. 이위로 불찰 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연화지 신묘지요. 신묘음이요. 불어는 일체지 보조시며 이위로 불찰 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종종색 광명이요. 불어는 보광 화왕우이다. 이위로 불찰 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묘보당이요. 불어는 공덕광이시다. 이위로 불찰 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만지화 호상광이요. 불어는 보음운이시다. 이위로 불찰 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심심해요. 불어는 시방 중생 주시며 이위로 불찰 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수미광이요. 불어는 법계 보지음이시며 이위로 불찰 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연화 금연화요. 불어는 복덕장 보광명이시다. 이외에 불찰 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보장음장이라. 형상은 만자와 같고 일체 향만이 장음은 수해를 의지해서 머물러서 청정 광명운으로서 그 위를 듣고 이십불찰 민수 세계가 위호해서 순을 청정하니 부처님의 호는 대변화 광명망이십니다. 제청향수에, 제청향수에 명칭과 체성 모든 불자들이여 이 금강보염 향수의 우선에 오른쪽으로 돌아가면 여기에 전부 자세히 보면은 오른쪽으로 돌면은 그렇게 다 있습니다. 나와 있어요. 다음에 또 향수회가 있으니 이름이 제청보장음이요. 세계종은 이름이 광도시방이다. 일체 묘장음 연화향운을 의지해서 머물러서 무변불음성으로서 체를 삽니다. 20층 세계의 명칭과 불명호. 이 최하방에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시방무진색 장륜이라. 그 형상이 주회해서 두루두루 돌아가면서 있어서 무유양각이며 유무량각이다. 무유양각이야. 무량각. 한량은 모서리, 각자는 모서리가 있다. 뿌리 있다. 모서리라는 뜻입니다. 한량은 모서리가 있어요. 무변색 일체 보장해를 의지해서 머물러서 인다라망으로서 그 위를 듣고 여기는 그때 바로 인다라망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제석천의 궁전을 덮고 있는 금을이랑 인다라망. 그 위를 듣고 불찰 미진수 세계가 에워싸고 있어서 순일 청량하니 부처님의 호는 연화한 광명 변조시다. 이외에 불찰 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정묘 장엄장이요. 부처님의 호는 무상해 대사자십니다. 이외로 불찰 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출현 연화자요. 불어는 변조 법계 광명왕이시다. 이위로 불찰 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보당음이요. 불어는 대공덕 보호명칭이시다. 이위로 불찰 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금강보호장엄장이요. 부처님의 호는 연화일광명이시다. 이위로 불찰 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인다라 화월이요. 불어는 법자재 지혜당이시다. 이위로 불찰 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묘륜장이요. 불어는 대희 청정음이시다. 이위로 불찰 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묘음장이요. 불어는 대력
선주, 선삼주, 대략 선삼주입니다. 이 위로 불찰 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청정물이요. 불어는 수미광 지혜력이시다. 이 위로 불찰 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무변 장엄성이요. 불어는 방편원 정월광이시다. 이 위로 불찰 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묘화음이요. 불어는 법회 대원이시다. 이 위로 불찰 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일체 보호장음이요. 불어는 공덕 보호광명상이시다. 이 위로 불찰 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경보지요. 불어는 미염 최승천이시다. 위로 불찰 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보광 선하여 불어는 대정진 적정해시다. 위로 불찰 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선수호 장음행이요. 불어는 기원자생 환희, 보는 사람마다 다 환희하는 부처님. 아주 참 좋네요. 기원자생 환희시면. 이 위로 불찰 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전단 보화정이요. 불어는 심심 불가동 지혜광 변조시며, 이 위로 불찰 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현종종 색상해요. 불어는 보방 부사이 승의왕 광명이시며, 이 위로 불찰 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화해시방 대광명이요. 불어는 성공덕 위광 무여등이시다. 이 위로 불찰 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숭의운당이요. 불어는 극정광명 아니시다. 이 위로 불찰 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연화변조요. 그 모양은 주원하며 무변색 중요향 만이해를 의지해서 머물러서 일체 성장함으로서 그 위를 듣고 이십불찰 미진수 세계가 위호해서 순위를 청정하니 불어는 해탈정진일이십니다. 해탈정진일. 이 어마어마한 화장세계 이거 너무 많이 읽어서 그런가 목이 좀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그래도 화장실에 관광 아주 많이 했습니다. 구경 많이 했습니다. 이걸 좀 자세히 음미하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해탈 정진 1까지 네. 이제 또 한 해가 가고 이제 내년 2012년 1월에 뵙겠네요.